안녕하세요. 사무CM 건축사 사무소 인프라팀의 이사 겸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철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는 가상 공간의 메타버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건설 산업 트렌드 변화와 메타버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시대별로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6.25 전쟁 이후 전국이 초토화된 이래 19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2010년대까지 전국의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건설 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되었는데요. 2015년 이후에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빔, 드론, GIS를 이용한 시설물의 데이터화들을 건설 산업에 접목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건설 산업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도시와 건물을 건설하기 전에 설계와 기술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1994년 1월 도로부 엔지니어로서 입사한 뒤에 제일 처음 진행한 프로젝트가 서초양재 경부고속도로 설계입니다. 이때 설계에는 방안지에 샤프를 가지고 제도를 직접 하는 설계였었는데요. 일부 OA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구조 계산을 활용을 했지만 90% 이상이 수작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밤새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후 1995년 우리나라에 윈도우와 MS 오피스, 오토캐드 같은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서 도면화 작업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설계 도면을 컴퓨터로 그리기가 가능해졌으니 저희는 설계 분야의 혁명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토캐드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도면을 그려놓으면 플로팅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칼라나 흑백으로 도면화시켜서 자동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는 도로 프로그램인 RD와 RP, 구조와 토질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이다스 등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설계 프로그램 개발이 더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후반부터 3D라는 가상현실 기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전 국토를 항공 촬영하여 수치지도 지도가 제작되었고 GIS와 빔을 활용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건설산업은 점점 스마트화되고 있고 그 속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된 2021년 현재 메타버스와 건설산업의 융화와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상공간이라는 스페이스가 새로 생겼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건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앞으로 주도권을 쥐는 건설 산업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에서의 메타버스는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매스컴에 많이 나온 게 이제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할 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설계 단계에서 이제 디자인과 공간을 구축해서 내가 이 공간을 구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컨택할 때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까요? 실질적으로 시공할 때 공사 관계자들이 전기, 수도, 난방, 냉방 이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시공 중에 관리하는 분들이 AR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 기계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도 건설 기계 작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교육 측면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사전 교육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건설 근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닥쳐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교육장에서 그 가상 실체화된 우리가 나갈 현장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내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게 되면 산업재해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거든요. 저희 중대재해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 건설 현장에서 많은 사고에 따라서 본사 경영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사전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전 교육을 통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시스템이 우리한테 곧 다가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메타버스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쓰여왔던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곳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스마트 건설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